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가시네 날 도우시네 날 향한 선하신 곁을 쓰나오네 날 사랑하사 날 부르시네 날 향한 위대한 그 캐레드 보네 오 주가 주신 이 기쁨 자유케 하는 사랑 예수는 내 모든 것 주를 찾아 내 모든 삶이 예수의
지금 힘없네 주보자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정론의 최고 난제 토기장이의 비유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타교회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3부 예배는 설교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동해야 될 시간도 있고 체력도 있고 그래서 불가능해서 1부 예배 거를 영상으로 보여줄 거고요. 지금 폼새를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대형 운동체를 채셨든지 3부 예배 때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앞에 나온 이유는 오늘 제가 1부 예배 마지막 부분쯤에 여러분도 이따 들으시겠지만 4.3.5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성령께서 저에게 분명히 감동을 주시고 또 추수를 위해서 반드시 돌파가 필요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각성케 하기 위해서 한 말이고 필요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김옥경 목사님이 제 사무실로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참 감사하다고, 정말로 감사하다고, 정말 필요한 말이었는데 정말로 감사하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얘기를 나눴는데 얘기를 제가 듣고 보니까 두 가지 정도는 좀 보강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왔는데 첫째로는요, 지금 김옥경 목사님이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특히 그 안수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중보기도도 마찬가지고 치유도 마찬가지고 안수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팔에 지금 무리가 많이 간 상태예요. 그래서 어깨가 지금 아파가지고 어깨가 아파서 지금 두 주 동안 치유 사역을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안수하면서 개인 치유 사역을 해야 되는데 두 주 동안 사역을 못했다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체력에도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 4.3.5 때 이윤성 목사님께 설교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치유 사역을 좀 제대로 하시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치유의 중인데 왜 어깨가 아픈가. 여러분 금세기 하나님께서 그 치유적으로 아주 대표적으로 쓰신 분이죠. 대단하게 쓰신 분인데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라고 오랄 로버츠 목사님도 안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팔을 못 쓰세요. 사람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여러분 김옥경 목사님 그 팔을 위해서 기도를 특별히 좀 많이 주십사고 기도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4.3.5 방학에 대해서 일침을 가했는데 이 4.3.5 방학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기억을 못했던 것 같아요. 4.3.5 방학을 하게 된 이유는 그 청년들 그 연합수련회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연합수련회 이때 이제 전부 투입이 되잖아요.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이제 4.3.5의 대부분의 사역자들도 두 수련회에 투입이 되니까 그게 벌써 반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휴가도 필요한 거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4.3.5 방학이 있는 건데 그걸 제가 좀 기억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삼중사역 하셨는데 그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그 세 가지 사역 중에서 제일 먼저 앞세운 게 진리를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약한 것과 병든 자를 고치시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말씀 사역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역인 건 틀림이 없지만 근데 여러분 말씀 사역만 가지고는 추수를 이룰 수가 없어요. 말씀 사역만 가지고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로 통하지 이 말씀 사역만 가지고는 불신자들을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추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삼중사역에 그렇게 목을 매는 거예요. 삼중사역을 오랫동안 원해왔고 또 삼중사역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치유가 약해지면 안 돼요.
힘으로 여러분 강력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하나, 우리 교회는 지금 너무 좋아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이 모이고 뭐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뭐 은혜 충만하고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좋자고 단순히 목회하고 단순히 우리 좋자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국내뿐만이 아니라 열방에 죽어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데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절대로 치유가 약해지면 안 돼요. 치유가 점점 강해져야지 막 이제는 뭐 암이 없어지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뭐 나아가서는 막 그냥 창조의 기적도 일어나고 나아가서는 막 죽은 자도 살아 일어나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여러분 해야 추수를 이룰 수 있죠. 치유가 약해지면 뭐 우리끼리 암만 좋다 그래도 여러분 추수를 이룰 수가 없어요. 말씀은 교회를 개혁시킬 수는 있어요. 목회자들을 바꾸고 교계를 바꾸고 성도들을 바꿀 수는 있어도 여러분 추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그 필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자꾸 성령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뭐 사사모라든지 두증인 전도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맨날 기도만 받았는데 뭐 김옥경 목사님이나 성부기도자들한테 기도만 받았는데 이제 나도 이제는 사사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조정인 전도단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요새는 자꾸 성령께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시키시더라고. 그 기도를 시키시고 왜냐하면 추수를 위해서 치유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추수를 위해서 치유가 반드시 필요하고 축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이미 해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사모 모든 사역자들 목회자들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두증인 전도단도 기억해 주시고 두증인 전도단 모든 목회자들 사역자들 모든 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는 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그것부터 기도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해지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일단 우선인 것 같아요. 뭐 말씀을 전하든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무슨 치유사역을 하든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도록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넘치게 부어주시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도록 치유의 은사를 필요해서 각종 은사들을 하나님께서도 충만하고 강력하게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죽어져가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아뿐만 아니라 열방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추수를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거 참고하시고 오늘 말씀 끝까지 잘 들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뿅 가가지고 딴 데 가서 강력하게 설교하고 올 테니까 설교 들으면서도 또 오늘 저녁 다른 데 가서 설교하는 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예정론의 최고난제 토기장의 비유풀이 이런 제목으로 이것도 다 시리즈 설교죠. 우리는 전부 시리즈입니다. 시리즈 설교인데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겠는데요. 이 시대 최고의 영적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예수 열린문 이런 책에서 예정이 절대주권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거를 분명히 밝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의 서론으로 그 책의 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분인데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있고 피해야 할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머지않아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영원한 거처를 택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므로 선택은 당신 것입니다. 기회의 문은 스스로 운명을 정하도록 각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각 사람은 그가 영원히 구할 것을 선택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천국이나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사이에서 선택하여라. 내가 선택하여라. 간단히 말해서
칼빈이 주장하고 있는 장로교에서 교리로 믿고 있는 절대 주권에 의한 예정론은 진리가 아니다. 거짓이다. 미혹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음 구절은 여러분도 아마 몇 차례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인데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방금 전에 읽어드린 구절은 마치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에 의해서 누구의 마음은 열고 다른 이들의 마음은 열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자주장사 유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그래서 절대 주권에 의한 예정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듯한 그런 여러분 뉘앙스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케네세긴 목사님은 명쾌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람의 심령의 문 앞에 서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각 사람의 심령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람의 심령을 열기 위해 그 자신의 책임을 다하십니다. 그분은 심령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에 응하여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문을 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혼자서 사람의 심령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따름으로써 사람도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심령의 문 밖에서 서서 계시지만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는 열린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응답하고 심령의 문을 열어 그분을 모실 것인지 말 것인지는 각 사람에게 달린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예수님께 응답하면 예수께서는 들어와 그 심령 안에 사시고 말씀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여인 루디아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 혼자 이끌어내어 내가 이 여인의 심령의 문을 열고 다른 사람들의 심령의 문은 닫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파하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루디아의 심령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루디아도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그녀는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을 여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심령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각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해야만 합니다. 우선 각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 그는 들은 진리에 대하여 그의 생각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의 심령을 열어 진리에 응답하고 진리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그러면 그 사람만 연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여는 게 아니죠. 두드리고 있으면 자기가 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측면에서는 예수님이 여는 거고 어느 측면에서는 자기가 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측면에서는 예수님이 그 문을 여는 데서 역할을 하신 것이고 어느 측면에서는 사람이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저기는 저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 자기 사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은 어느 한 부분이 진리가 아니라 전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봐야 되고 조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결정적으로 케네세긴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구원을 받고 누군가는 받지 못하도록 미리 예정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특정한 성경 구절을 문맥과 상관없이 해석하고 그 구절 위에 이론을 세우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읽고 이것에 대해 주님께 고소합니다. 그들은 바로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했다며 바로의 완악한 심정에 대해 주님께 탓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구절을 문맥과 상관없이 뽑아내어서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론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이 문맥에서 혼자 떨어져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다른 구절과 맞지 않게 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출애굽기 7장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문맥과 상관없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는 성경의 다른 가르침들과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확실하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그 심령을 열고 닫는 것에 대한 책임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으로 바로가 순종할 수 없도록 그 심령을 완악하게 만드셨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공정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과 같이 바로에게도 순종의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성품이 그의 선택을 이끈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장 먼저 바로가 그 자신의 심령을 완악하게 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특별히 여섯 군데에서 바로 자신이 그의 심령을 완악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부인하고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잠깐 잊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신 분이에요. 독생자까지 보내신 분인데 왜 안 여는 거예요? 그죠?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마음만 열면 구원할 수 있는 걸 마음을 열어버리면 다 구원할 수 있는 것. 아니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면서까지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마음을 열 수 있는데 열지 않는다. 나는 막 무조건 절대권으로 너희는 구원하고 너희는 구원하지 않는다. 이건 정신병 아닙니까 여러분? 정신병? 이건 이중인격 아니에요? 이중인격. 다중인격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다중인격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죠 여러분. 독생자를 보내주어 십자가형에 처하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간절히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아무 까닭 없이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구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간증들을 보세요. 2%, 인류의 한 2% 정도가 천국에 간다. 그죠? 하워드 피터만이나 밥 존스 목사님 간증. 교회 안에서 지금 80% 정도가 지옥에 간다. 과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 나는 인류를 사랑해. 내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너희들을 구원하기 원해. 그리고 당신의 주권으로 난 2%만 구원할 거야. 나는 98%는 난 몰라. 98%는 난 너희들이 그냥 너희 죄값을 받고 지옥에 가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이게 과연 성경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이건 정신병입니다 여러분. 정신병. 이건 정신병이지 이건 다중인격이지 이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거룩하신 사랑이신 공의로우신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해괴망측한 이론을 칼빈이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수많은 목사들이 여기 속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병폐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제가 여러분 교계에 어떤 인물을 만났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제가 지난주에 수양관에 올라가서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칼빈이 죽어야 한국교회가 산다. 칼빈이 죽어야 한국교회가 산다. 그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나는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 칼빈의 잘못된 교리가 교회를 이 매시대마다 얼마나 망쳐왔는지 얼마나 목사들을 병들게 해왔는지 얼마나 교회를 왜곡시키고 기독교를 왜곡시키고 여러분 절대주권에 대한 예정뿐만이 아니라 한번 구원은 영원 구원 이거 믿고 지멋대로 살다가 지옥 간 목사만 해도 수두해야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간단히 말해서 칼빈 때문에 지옥 간 목사가 수두해야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그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은 중직자거나 여러분 신자들 중에 지옥 간 사람이 수두해야 될 수가 없어요. 신학 교수도 마찬가지고. 이게 보통 심각한 미혹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심각한 미혹이 아니에요. 그것뿐입니까? 은사 중지론을 주장했던 게 칼빈이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성령 세례를 부정하고 성령의 은사들을 부정하고 그죠? 거듭남만 인정했던 이런 잘못된 사람이 칼빈이거든. 그런데 목사들의 절대 다수가 칼빈을 따르고 신학자들의 절대 다수가 칼빈을 따르고 기독교인들의 절대 다수가 칼빈에게 속고 있는 이 현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뒤집힐 뿐만 아니라 교회도 뒤집혀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뒤집혀야 됩니다. 제대로 기독교가 되려면 뒤집. 그러니까 그 거지 같은 목사들이 그렇게 많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 심각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 설교를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보면요, 내가 지난주도 설교할 때 보니까 칼빈 얘기하면 어떤 젊은이들이 일어나가 이런 멍청한 것들이 다 있어. 응? 칼빈이 하나님이냐, 칼빈이 예수님이냐, 칼빈이 바울이냐, 칼빈이 베드로냐, 도대체 뭐냐? 응?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일어나 나가야지.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일어나 나가야지. 그러나 여러분 칼빈은 분별 대상이에요. 칼빈을 언제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칼빈이 언제 예수님이, 칼빈이 언제 성령님이, 칼빈을 언제 성경이 인정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칼빈의 잘못된 점을 얘기했는데 일어나 나가는 이런 멍청한 것들이 있더니까 참 내가 보면 기가 막혀요. 이 교회에 임해 있는 이 미혹이 정말로 여러분 기가 막혀요. 칼빈주의가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칼빈이 이단은 아니지만 여러분 장로교의 구원이 없는 거 아니고 우리 형제지만 너무 이 잘못된 교리 때문에 똑같이 진리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 예를 들어서 10명에서 8이 천국 갈 걸 이 잘못된 교리 때문에 10명 중에 8이 지옥 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 개혁해야 되는 문제고 이 칼빈의 사상은 교회 안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척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사들이 말이에요. 성경 읽고 제대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멍청해가지고 그냥 신학교 가서 그냥 들으면 듣는 대로 그냥 받아들여버려요. 그냥 성경 말씀 가지고 분별하지. 신학교 교수가 바울이에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이에요. 다 성경 말씀으로 분별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격인데 목사 중에 이일한 사람들을 열에 하나도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뭐 담임 목사가 말하는 대로 그냥 주워먹고 그냥 큰 교회 목사가 말하는 대로 신학자가 말하는 대로 교단의 교리 그냥 주워먹고 그다음에 그거 기준으로 맨 설교한다고 하고 있으니 여러분 교회가, 한국 교회가 덩치를 얼마나 큽니까? 세계적인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고 있고 국민성도 도덕성도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다 목사들 책임이라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성경 그대로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텐데 그 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눈먼 소경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옛날 예수님 당시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거 아니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오늘날 목사들도 똑같아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진리를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분별 안 하고 그냥 뭐 교단에서 가르치는 대로 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막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니까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목사 스스로도 가짜가 한둘이 아니고 가짜가 돼버리고 여러분 시자들도 가짜가 돼버리고 교회가 병들고 흔히 개독교 소리 듣지. 여러분 진리를 제대로 분별해서 전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어디를 가봐요? 어디를 가봐요? 뭐 영산수련원이나 세순수련원이나 여러분 어디를 빌려봐라. 거기서 다 놀래고 극찬하잖아. 우리 이런 청년들 못 봤다고. 이런 학생들 못 봤다고. 그냥 막 다 놀래잖아. 이번에 어떤 유명한 장로님 청년수련회 간지 그 교회도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교회인데 야 우리 교회 청년들은 잽이 안 되더라 이러더라. 우리 교회 청년들은 상대가 안 되더라. 비교가 안 되더라. 충격받았다 이러더라. 여러분 이게 뭐가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진리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진리가. 사람은 근본적으로 진리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 딴 데도 천지예요. 은사 많이 나타나는 교회는 딴 데도 천지예요. 근본적으로 뭐가 차이를 만드느냐? 근본적으로 뭐가 사람을 바꿔놓느냐? 올바른 진리가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성경의 목적이거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랍니다. 믿습니까? 성경의 목적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성경 그대로 진리를 변화해요. 왜 사람이 변화가 안 되나? 왜 교인들이 변화가 안 되나? 성경 그대로 안전하니까 변화가 안 되지. 강해 설교로 유명한 많은 목사들도 고민을 한다고. 강해 설교에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데 왜 안 바뀌지? 교리 가르치니까 안 바뀌지, 멍청아. 교리 가르치니까. 맨날 교리 가르치다 죽었잖아. 유명한 큰 교회 목사부터. 교리 가르치니까 사람이 안 바뀌지. 타협하지 말고 성경 그대로의 복음, 성경 그대로의 메시지를 전하면 그 말씀은 이 지적인 유인놀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적인 유의가 아니에요. 뭘 배우고 공부하고 알고 이게 아니에요. 좌우의 날선 검이 돼가지고 우리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우리를 죄의 잠에서 깨우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나게 만들고 결단하게 만들고 변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교리 설교하는 거 이거 안 돼. 성경 교리를 성경의 진리로 성경 절대적인 진리인 성경으로 분별하고 오직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해야지.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들이 성경 진리를 안 와도 그 성경 진리는 그냥 좋은 게 아니거든. 기분 좋은 게 아니거든. 사람을 막 찌르는 거거든. 사람을 막 건드리는 거거든. 사람 막 괴롭히는 거거든.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 여러분들은 지금 못된 것들 다 떠나서 좋은 것들만 주로 남았어. 내가 눈치를 안 보고 떠들기 때문에 못된 것들은 못 견뎌. 저건 나보고 그런 거. 그건 너보고 그런 거다 임마. 너 아니고 누구 모르겠냐 이 새끼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 떠나서 없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두루충. 그런데 여러분 다른 교회들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 목사 자신이 성도 떠나는 게 무서워가지고 옥하나 목사가 고백했잖아요. 양식 고백했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싫어하고 성도들이. 행함이 된 사람들은 천국 못 가거든. 옥하나 목사부터 뭐 눈치 보고 그랬는데 뭐 얼마나 여러분 웬만한 교회 목사들은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교인들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교인들 종이 돼가지고 그냥 교인들 눈치 살피고 하나님 뜻이 뭐고 없어. 그냥 교인 뜻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냥 교인 뜻대로 무슨 회의는 그렇게 많이 해. 그냥 장로들 앉혀놓고 장로가 뭔데 그냥 머리까지 거지. 여러분 무슨 장로들 앉혀놓고 무슨 회의를 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 순종하면서 나가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돼버린 목사들이 지금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수가 아니라 다수예요. 소수가 아니라 다수라고. 왜 그러겠어요? 지가 뿌린 거 지가 거두는 거예요. 성도 떠나는 거 무서워가지고 진리가 뭔지를 알면서도 외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바뀌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걸핏하면 돼야 되는 거야. 그냥 왜 그렇게 하느냐, 돈을 왜 그렇게 쓰느냐, 왜 이래 이래.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 종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떠나려면 떠나. 우리는 가는 사람 안 먹어. 그리고 오는 사람도 안 먹어. 오시오. 우리는 뭐 누구처럼 사람으로 아, 안 받아. 이게 안 받는 게 어디서 교회가 다 똑같은 게 아닌데. 그럼 자기의예요. 자기. 우리는 다른 교회 성들은 안 받는 건 뒤통수 한 대 때려줘야 돼. 그런 목사들은. 그건 사람 앞에서 그런 척하는 놈들이에요. 여러분 소아시아 일곱 교회 보세요. 라우디교 교회는 책망만 받은 게 왜 그 교회를 다녀야 돼. 여러분 서만학교회 같은 교회 다녀야지. 빌라델베 같은 교회 다녀야지. 믿습니까? 4대 교회는 제자가 죽어져 있는데 뭐 왜 4대 교회를 다녀야 돼? 나와서 빌라델베교 가야지. 믿습니까? 수평이동이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짜장면집 이 집 맛없으면 딴 집으로 가는 거지. 그게 무슨 죄예요? 아니 무슨 뭐 평생 뭐 결혼해서 그 짜장면집에서 불어 터진 거 시켜먹게. 맛없으면 딴 집으로 가는 거지. 말씀이 살아있잖아면 딴 교회로 가는 거지. 그게 뭐 어쨌다고 떠드는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나 오늘 설교 어떻게 어디 갈지 모르겠다. 전혀 의도하지 않은. 내가 속이 터져서 그래. 아주 그냥 속이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 나갈래면 나가. 나가는 사람 옛날 공개적으로 말했죠. 우리 나가는 사람 안 붙잡는다. 우리 오는 사람 환영한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 바른 교회니까 오면 좋지. 그 영혼이 살아나니까. 우리 교회 성도 하나 늘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이 살아나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설교했더니 성도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봐봐 얼마나 좋은가. 찬양하는 거 봐봐요. 기도하는 거 봐봐요. 그죠? 여러분들 봐봐요 얼마나 좋은가. 우리 성도들이 그 땡볕에 누가 거기서 살 삼겹살도 아니고 자기 살 익혀가면서 거기에 앉아있어요. 지가 여러분 딴 교회 같아서는 그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
무슨 내가 당국이 부탁을 해서 무슨 뭐 철저하게 강조를 해서 뭐 날짜 그 며칠 전에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인데 누가 거기서 자기 살 굽고 나와서 그 끈질기가 앉아있어요 여러분 애들까지 이건 여러분 성도들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 교회 돈 쓸 때 누구 허락받는 줄 아세요? 어디 2억 어디 3억 어디 매동 누구 하나 뭐라 그런 사람이 없어요 누가 하나 뭐라고 하면서 내가 언제 뭐 성도들 결제를 맡아서 성도들이 뭔데 성도들 결제를 맡아 무슨 목자가 양의 결제를 맡아 아니 목자가 양들을 끌고 가면 되는 거지 무슨 목자가 양한테 결제를 맡아요 그죠? 여러분 안 그래요? 교회에서 결정할 때 그냥 목자장 대신에 예수님 음성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지 성경이 하나님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지 신앙 양심 따라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 저는 돈 줄줄 알 때 누구에게도 허락 안 받아요. 그냥 막 성령이 감동하면 지출해요. 누가 달래도 안 줘. 성령이 감동하면 절대 안 줘. 내 돈이 아니니까. 그래서 성령이 감동하고 이건 맞다 싶으면 막 줘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아니 담임 목사가 돈을 왜 그렇게 쓰냐.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그냥 다 잘했다 그래. 잘했다고. 그냥 다 잘했다고 더 나눠주라고 막, 응? 좋다고 막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다고 막 목사님 이쁘다고 귀엽다고 막 이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이게 기가 막힌 교회인데요 이게 이런 교회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진리를 타협 없이 전하고 수많은 성도를 잃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성도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교회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못된 것들, 순종하지 않을 것들, 하나님 뜻 아니라도 순종하지 않을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진짜들이 모이고 진짜들이 모이니까 예배가 다르고 기도가 다르고 막 모든 게 다르니까 또 진짜들이 막 여기저기서 사마라마로 몰려들어서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정말 한국교회 목사들이 혹시 이 설교 나중에 영상으로 들으면 깨닫고 정신 차려야 돼. 목회 흉내내지 말고 진짜 목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진짜 목회가 뭔지를 알고 제대로 된 목회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세 가지 읽어드린 거 다 잊어버렸는데 아까 세 가지 읽어드렸어요. 저는 줄곧 저에게 내가 성경적인지 아닌지 열린 마음으로 점검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케네석이 목사님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케네석이 목사님에게 책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그 세 가지를 읽을 때 제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케네석이 목사님이 로마서 9장의 난제를 직접 다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아쉬움을 느끼는 것인데 케네석이 목사님이 예수님의 방문을 받았을 때 로마서 9장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질문을 안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보니까 본인도 제대로 다 설명을 못하고 있는데 왜 그게 궁금하지 않았을까? 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그게 참 아쉽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즉 지난 수십 년 동안 로마서 9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항상 역부족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1월 29일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서 9장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수양관에 있을 때 말씀을 어떤 감동이 왔어요. 로마서 9장이 왜 안 풀릴까? 성경은 다 문맥으로 풀리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내 생각을 갖고 성경을 보는 거 아니야? 다 내려놓자. 다 내려놓고 성경의 문맥을 정직하게 한번 살펴가면서 보자. 그러면 풀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의 문맥을 정직하게 봤을 때 여러분 그것들이 생각지 못한 그런 해결의 방법들이 나오고 여러분 풀리게 됐어요. 이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눌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예정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것이에요. 먼저 예정론에 대한 저의 첫 번째 책 하나님이 절대주권으로 예정하셨다고요? 이 책을 쓴 이유를 설명하고 그 후에 예정론의 최고 난제 토기장이 비유풀이라는 두 번째 책을 쓰는 목적 즉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대하여서 풀이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둘 다 예정론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아주 필요한 내용이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왜 로마서 9장을 해석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이 절대주권으로 예정하셨다고요? 라는 책을 썼는가?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참으로 오래도록 로마서 9장을 해석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는
한계가 너무 느껴지기 때문에 학자적인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에게 로마서 9장을 연구해보고 그 로마서 9장이 풀리거든 저에게도 좀 꼭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부탁한 지 수년이 됐는데 그분이 굉장히 실력이 있는 분인데 성경 해석에서 굉장히 탁월하고 실력이 있는 분인데 아직 연락이 없어요. 이 너무 난제이기 때문에 아직 연락이 없어요. 그들이 연락을 받지 못했어요. 로마서 9장은 바울이 기록한 이래로 약 2000년 동안 제대로 해석되거나 설명된 일이 없습니다. 존 웨슬리가 이걸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나름대로 시도는 했지만 여러분 제대로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지난 수십 년간 도저히 풀 수가 없는 최고의 난제였어요. 이게 하도 안 풀리니까 혹시 이게 나의 견해가 틀린 거 아니야? 내 견해가 틀려서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칼빈주의자인 로이드 존즈의 로마서 9장 해석을 주의 깊게 읽어보기도 했어요. 당시 로이드 존즈의 해석은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훌륭했어요.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훌륭하고 그리고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어쩌면 로이드 존즈가 맞을지도 몰라. 이래서 제가 견인의 교리와는 달리 이 예정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눈치를 잘 못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 그 뒤로는 견인의 교리는 그건 뭐 한 번 구원에 영원한 거다. 이거는 정말 너무 위험하고 잘못된, 너무 잘못된, 너무 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이건 아주 나쁜 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목숨 걸고 반대했지만 예정론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왔어요.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왜 2014년에 하나님이 절대주권으로 예정하셨다고요? 그런 책을 쓰셨습니까? 물을 수도 있어요. 저는 로이드 존즈의 해석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또 스스로 로마서 9장을 해석할 능력도 없었어요. 로마서 9장 해석하는 걸 시도해봤지만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주권에 의한 예정론을 반대하는 책을 쓴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이유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것부터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절대주권에 의한 예정론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반한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미쁨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죠. 그죠? 미쁨. 미쁨이라는 건 신실하다, 믿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즉 자기의 다른 속성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다 어떤 속성들과 반대 등에 말하거나 행동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정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자기의 다른 속성들과 모순되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잘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하라고 명하신 그 일을 왜 자신은 하고자 하지 않으시며 또한 실제 할 수도 없으신가?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타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참된 인간성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 버려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의 참된 신성에 상충되는 그 어떤 것도 없으며 따라서 부인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것은 참된 우리가 되기 위함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참된 자기 이외에 그 무엇도 결코 아니므로 그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고 부인하려고 하지도 않으시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인 영광을 스스로 비우고 낮아져서 섬기는 자리에 처하실 수는 있다. 실로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어떤 부분과도 절연하지 않으셨는데 이는 그가 완전하시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자신과 모순될 수 없으시며 이것이 바로 그의 고결함이다. 하지만 우리 자신은 우리의 인간적인 비일관성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이 비일관성은 다음과 같은 말들에서 알 수 있다. 우리는 말하기를 그것은 매우 그답지 않군요.
혹은 오늘 당신은 평소에 당신 같지 않아요 라고 한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께 대하여 혹은 하나님께 관하여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신이며 결코 비일관적이 되지 않는다. 만약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답지 않게 행동하신다면, 즉 그 자신의 성격과 어그러지게 행동하신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닐 것이며 또한 세상은 도덕적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뿐이다. 하나님은 아주 미세한 점에 있어서까지 심지어는 머리카락 굵기만큼도 결코 자신에게서 어긋남이 없으시다. 같은 책에서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내적인 필연성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일부에 대해서만 진실해야 한다든지 그가 그의 속성 중 어느 하나를 표현하기 위하여 다른 쪽의 속성은 희생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도리어 그는 충만한 도덕적 존재로서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신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크로포드가 이 점을 강조하였다. 하나님이 어떤 때에는 그의 속성 중 한 가지에 따라서 행하고 다른 때에는 또 다른 속성에 따라서 행하신다고 가정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동시에 그 모든 것에 합당하게 행동하신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죠?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인간은 자기의 어떤 속성 중에 한 가지로 여러분 편중되게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완전한 조화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조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공의를 잃어버리고 사랑만 행한다든지 사랑을 잃어버리고 공의만 행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됨됨이를 부인하는 자신의 속성을 부인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나님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웨슬리의 슈에들, 푸에들 뿐만이 아니라 칼빈주의자들도 이거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런 하나님이 예정하실 때, 이 예정하실 때만 예외적으로 자신의 공의와 사랑과 지혜를 부정하고 절대 주권 하나로 뭔가를 결정하고 예정하실 수가 있겠느냐? 더구나 여러분 예정이라는 게 뭐예요? 예정이라는 거는 사람에게 여러분 가장 절대적인 것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이런 가장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다른 모든 결정에 있어서도 항상 공의롭고 지혜롭고 사랑이 넘치셨던 분이 이런 가장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여러분 절대주권 하나로 난 널 구원할 거고 난 너희들은 구원하지 않을 거고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장로교에서 어리석게 믿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정이 나와 있고 선택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선택의 주체가 누구예요? 선택의 주체는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계세요. 보좌에 앉아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입니다.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시편 97편 2절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여러분 이 구절을 깊이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만 우리가 바로 알아도 절대 주권에 의한 예정론이 잘못된 교리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가 있어요. 이 구절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의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여러분, 의롭고 공의로운 것은 하나님께 기본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의롭고 공평한 것은 하나님께 기본이. 하나님은 언제나 기본적으로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본적으로 공의롭습니다. 여러분 미가서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여러분 공의예요. 미가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 걸 내게 보이셨다. 선한 것의 첫 번째가 뭐예요? 공의로운 거예요. 공의로운 거. 그러니까 공의롭지 않으면 악한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이 악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절대 주권 하나로 공의랑 상관없이 절대 주권 하나로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를 버린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악하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공의예요. 제일 먼저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는 맨 처음에 의로워야 돼요. 공의로워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겸손해야 돼요.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볼 때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선이고 의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이 공인데 하나님 자신이 공의롭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자신이 공의롭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공의와 무관한 절대주권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심각한 모독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자격이 없다. 내려와라.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칼빈의 교리가 여러분 사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불경스럽고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나는 주권자야, 나는 신이야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나는 사랑이다. 믿습니까? 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왜곡하는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에서 믿고 있는 그 예정론은 여러분 잘못된 것이고 바른 교리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서 하시는 모든 일이 의롭고 공평하다는 뜻이다.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다니엘 9장 14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모든 길이 정의롭다.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다. 근데 예정만 예외일 수 있느냐? 그러면 성경이 틀린 거예요. 예정은 예외일 수 있느냐? 예정도 예외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공의롭게 행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정의롭게 행하세요. 여러분 예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불공평하게 어떤 일은 무조건 유기하고 어떤 일은 무조건 선택하고 이러실 수 있겠느냐 그것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로마서 9장에 나오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14절이죠. 또 19절에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 말씀이 절대 주권에 의한 무조건적인 선택과 유기에 대한 질문일 수 있겠느냐 그것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절대 주권에 의한 선택이나 유기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칼빈의 예정론은 맞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라는 것은 보좌뿐 아니라 절대 주권의 기초 역시 의와 공평이라는 것이다. 여러분 보좌가 뭐예요? 그게 주권 아니에요? 보좌가 왕이 하는 것이고 그게 주권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분 주권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보좌 이꼬로 절대 주권입니다. 믿습니까? 보좌 이꼬로 절대 주권이에요. 그런데 그 보좌의 기초가 뭐냐? 의라 그랬어요. 그 보좌의 기초가 뭐냐? 공평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공의와 상관없는 절대주권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에게 보좌 자체가 절대주권인데 주권을 말하는 것인데 그 보좌의 기초가 의인데 그 보좌의 기초가 공평인데 여러분 공의와 무관한 칼빈이 말하는 그와 같은 여러분 절대주권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하나님에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절대주권과 공의는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절대주권과 공의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고 영원히 단 한순간도 분리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분리되는 순간 하나님은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게 분리되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분리되는 순간 그건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영원히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히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욥기 8장 3절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영원히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34장 12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라. 전능자는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욥기 37장 23절을 보면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흠잡을 데 없는 공의, 완벽한 공의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공의를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그 공의를 절대로 굽히지 않아요. 여러분 이사야 51장 6절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51장 8절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다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의 공의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의 공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주의자지만 로이드 존즈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전 존재로서 행하십니다. 언제나 사랑하시면서 동시에 언제나 공의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공의나 의와 상관없이 행사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그의 공의나 의가 그의 사랑과 서로 떨어져서 행사된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행하십니다. 이 속성들 사이에 어떤 칸막이를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채 계십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은 그의 모든 영광스러운 속성들이 함께 발현된 것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로이드 존즈가 이런 말을 하면서 이거 말로 이게 이중인격이야 이게. 이런 말을 하면서 어떻게 칼빈의 절대주권의 예정론을 믿는가.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전혀 분리될 수 없고 항상 완전한 영향. 근데 갑자기 무슨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말을 하는가. 공의는 어디 가고 지혜는 어디 가고 사랑은 어디 가고. 아니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 가장 결정적인 아니 가장 결정적인 그 문제에 있어서 갑자기 무슨 절대주권 하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말이 나오는가. 그런 거를 이렇게 말하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는가. 제가 로이드 존즈의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요. 이 문제에 있어서 이건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스스로 안에서. 스스로 안에서. 이게 사실이니까 인정을 하는데 칼빈의 예정론은 여러분 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지적해야 될 사실 중에 하나가 왜 공의를 사랑하고만 연관시키는가. 사랑하고만 비교하는가. 왜 공의를 하나님의 다른 속성하고만 왜 맞아요. 왜 공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다른 속성하고만 비교를 하는가. 공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비교해야 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주권과 왜 공의를 하나님의 주권과 비교해야 되느냐. 공의라는 게 뭐예요. 공의는 여러분 주권을 행사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공의예요. 그죠. 주권을 행사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공의입니다. 주권과 불가문의 것이 바로 여러분 공의예요. 왕들과 지도자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공의예요. 가장 요구되는 것이 공의입니다. 여러분, 진 목사님이 저한테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한테 가끔 하는 얘기가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은 내가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보니까 놀랄 정도로 공의롭습니다. 교역제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가족이 관련되든 누가 관련되든 목사님은 절대로 치우침이 없고 목사님은 공의롭습니다. 항상 모든 일을 공의롭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님을 신뢰하고 목사님을 지지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도 필요한 게 공의예요.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누구 말 듣고 이런 거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건 나한테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공의롭게 모든 일을 처리하는 거고 여러분 더구나 여러분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여러분 공의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이 정부는 막 공의가 다 무너져 내렸죠. 여러분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공의예요. 남북 문제도 딱 여러분 공의를 갖고 들이대면 수용소에 갇힌 사람 편을 들어야지. 북한 동포 편을 들어야지. 믿습니까? 무슨 독재자 편을 들어? 말도 안 되는 거지. 동성애 문제도 여러분 일반 정상적인 백성들 편을 들어야지. 무슨 여러분 죄인들이 여러분 무슨 변태 동성애들의 편을 들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공의가 무너져 내리고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좌파 지지하는 사람들, 호남 사람들 잘 들으세요. 특히 호남 사람들, 그 사람들도 바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도 속고 있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당신에게는 공의가 없어요. 김대중을 지지하면서 여러분 그 햇볕 정책이 북한 동포를 위한 정책이 아니고 그 햇볕 정책이 독재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걸 왜 모르고 왜 거기에 분노하지 않는가? 왜 거기에 분개하지 않는가? 여러분 공의가 없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공의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공의로우면 여러분 모든 게 그냥 판단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학자들 말 안 믿어요. 정치인들 말 안 믿어요. 언론인들 말 안 믿어요. 똑똑아 되는 거 뭐 손석희 같은 거 그런 거 다 믿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이 바라야 판단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정직해야 되고 마음의 편벽됨이 없어야 되고 마음이 여러분 공의로워야 여러분 판단이 즉각즉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덕목이 뭐냐? 무슨 복지를 한다? 헛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제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덕목은 공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공의로워야 여러분 진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공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여러분 이 나라에도 공의가 무너져 내렸고 언론도 공의가 무너져 내렸고 이게 교육에도 공의가 무너져 내렸고 그러면 여러분 이 나라에는 교회도 공의가 무너져 내렸어요. 거짓말이 되는데 거짓말인 걸 다 드러내는데 가만히 있는 교단 그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거짓말로 매도했다는데 그거를 다 증명을 하고 반박도 못하면서 그냥 이단이다 이게 목사들입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들 세계 교단들 정상 아니에요? 기독교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교단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신학교들도 언론들도 모두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아요. 너무 잘못됐어요. 공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역대상 18장 14절에 보니까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랬어요. 다윗은 왕이에요.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시편 72편 1절이나 3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들을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잠언 31장 4절에 5절 8절 9절에 보니까는 르메엘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르메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치 아니하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나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왕인 아들에게 어머니가 훈계하는 거예요. 포도주 멀리해라. 왜냐하면 공의를 굳게 할 수 있으니까. 왕은 공의로워야 된다. 주권자는 공의로워야 된다. 다스리는 자는 공의로워야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공의로워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왜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하고만 비교하는가? 공의를 여러분 주권하고 비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롭지 못한 주권은 용납될 수 없다는 거, 공의롭지 못한 주권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 그거는 타락한 인간들에게나 존재하는 것이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그런 주권은 없다는 거. 여기 광장인가? 갑자기 착각했어요. 이 광장인 줄 알았어. 광화문인 줄 알았네. 여러분 그런 주권은 없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 다행히 여러분 존 웨슬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연결시켜서 얘기를 했어요. 그는 칼빈주의자들과의 논쟁 이런 논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좀 더 두드러진 논리를 전개해 본다면 그대는 어떻게 이 유기의 도와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는 다음의 선구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이 말씀 전체를 통하여 당신이 하시는 일의 공정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원하신다. 그는 이 말씀으로 우리 양심에 호소하신다. 우리는 무슨 방법으로도 유기의 도리를 이 말씀과 조화시킬 수는 없다.
그뿐 아니라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대하여 할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그의 다른 속성, 특히 자비와 분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내포된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또 그래서도 안 된다. 그의 모든 속성은 서로 나눌 수 없다. 그것들은 일순간이라도 분리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의 논리는 비성서적일 뿐 아니라 불합리한, 있을 수 없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의 지상권, 즉 주권을 말하려면 그의 다른 속성과 연결지어 말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 지상권을 단독으로 다른 속성과 별개로 거론한 일이 없다. 무엇보다 그의 지상권이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을 말한 곳이 없다.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의 공의와 자비의 법칙에 의하여 인간을 다루시지 그의 지상권, 즉 주권이 사람에게 내리는 영원한 멸망의 이유는 되지 않는 것이다. 잘 들으셨어요? 에스겔서 18장 2절에서 3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거기 에스겔서 18장 2절에서 31절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어떤 사람이 의를 행하다가 돌이키면 죽고 멸망하고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다가 돌이키면 살고 그게 하나님의 공이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이다. 그리고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악인이 돌이켜서 사는 것을 원한다. 그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절대 주권에 의해서 누구는 구원하기로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기로 유기하셨다면 그 말씀하고 칼빈이 주장하는 절대 주권의 예정론하고 어떻게 이게 조화가 되겠느냐. 무슨 방법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이건 조화가 불가능하다. 근데 여러분 에스겔서 18장에 나오는 말씀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말씀이므로 칼빈이 주장하는 절대 주권의 예정이 이게 거짓된 것이다. 이것이 틀린 것이다. 웨슬리가 여러분 정곡을 찌르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은 별개로 이게 작동하는 게 아니다. 이게 공의하고 무관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공의로운 주권이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좋은 왕이라면 당연히 공의롭지. 좋은 목사라면 당연히 공의롭지. 믿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의 말하는 절대주권의 예정론 이게 너무 많이 퍼졌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이 참 난 너무 바리새인적인 기질들이 목사들에게 강한 것 같아. 옛날에 바리새인이 그랬거든. 성경하고 맞는 게 아닌데 그냥 그 사람의 계명을 그냥 받아들였던. 그래서 이 유대교의 교리가 되버려. 이 기독교도 지금 똑같아. 성경하고 맞는 게 아닌데 이 분별력 없는 수많은 교수들, 목사들이 그냥 칼빈의 가르침을 막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그걸 교리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리고 지들이 잘못된 걸 모르고 이단이니 뭐니 헛소리하고 있는 거야. 지들 말이 맞으면 성경이 잘못된 건데. 지들 말이 맞으면 예수님이 잘못된 거고. 지들 말이 맞으면 여러분 바울이 잘못된 것인데. 어디 여러분 칼빈을 거기다 끼어듭니까? 어디 뭐 루터 따위를 거기다 끼어듭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바울이 있는데, 베드로가 있는데, 성경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걸 따라가야지.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칼빈을 치면서 내가 오라! 그럼 그 이단일 가능성이 높아요. 루터를 치면서 내가 오라! 나를 따르라! 그럼 그건 신천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나같이 칼빈을 때리면서 예수님을 따르라! 이건 정통이에요, 여러분. 정통 중에 정통이에요. 칼빈을 치면서 예수님을 따르라! 칼빈을 치면서 바울을 따르라. 칼빈을 치면서 성경을 따르라. 예수님 따르라 했는데 무슨 의미 있을 수가 있어요? 바울을 따르라 했는데 무슨 의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따르자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거기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칼빈 얘기한다고 막 발끈하고 루터 얘기한다고 발끈하고 그러지 말고 그러려면 오지마. 오지마 딴 교회 가. 그 정도 분별력도 없는 게 괜히 들어 앉아 있어가지고 예배 분위기 있게 설교했더니 빳빳하시 탁 나고 뒤통수 안 됐대. 뭐 하나 갖다 하나 던져주게 아파. 오늘은 무서워서도 못 나가 분위기가. 여러분 19세기에 가장 뛰어난 신학자 찰스 하지도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이 사람 칼빈주의자예요. 칼빈주의자인데도 여러분 웨슬리하고 유사한 말을 했어요. 주권, 이것은 절대적인 지배권을 말한다. 이것은 어떠한 통치자라도 잘못을 행하거나 의와 극률의 영원한 법을 범한 권리가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은 무한한 지혜와 사랑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것을 조정하여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목적들을 달성시킨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것이 어떤 통치자라도 잘못을 행하거나 의와 공률과 영원한 법을 범할 권리가 있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무한한 지혜와 사랑의 주권이다. 믿습니까?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주권이 하나님을 소유해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럼 하나님이 행하는 주권은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는 주권인지 무조건 행하는 주권이 어디 있어? 그게 지금 말이야 그리야 도대체. 그거를 그거에 여지껏 교회가 수많은 목사들이 신자들이 교단들이 단체로 속아왔다고. 기가 막힌 노릇이라고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돈이 그 사람을 소유해버려. 권력을 잡으면 변질이 돼버려. 권력이 그 사람을 소유해버려. 권력이 그 사람을 소유해버려. 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뭔지 아세요? 내가 교회가 성장하고 경제적으로도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아지면서 그런 게 나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거. 난 나도 그런 게 소유할 위험이 있다고 느꼈어. 근데 내 노력은 아니야. 근데 어떻게 보니까 그냥 그런 게 날 소유를 못하더라고. 그런 게 날 소유하면 여러분 내가 목숨 걸고 가문에서 외치겠어요. 나에게 돈이 중요하고 나에게 지위가 중요하고 나에게 세상 것이 중요하면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외치겠어요. 난 문재인이 그 어떤 변호사 직접 고소한 것도 몰랐어. 그러니까 뭐 애국 인사들이 그 얘기 듣고 나서 깜짝 놀랐대. 뭐 설교를 하는데 뭐 그냥 초창기부터 막 그걸 까버리더래. 그래서 야, 저 사람 완전히 죽으려고 작정했나 보다. 여러분 나는 사실 죽으면 죽으리라 작정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내가 무슨 뭐 교회 담임 목사니 무슨 뭐 재정이니 무슨 지위니 이런 것에 연연하고 묻고 있으면 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이 나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복을 소유하지. 내가 그 복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위를 주셨지만 그 지위를 지위가 나를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지위를 소유하지. 내가 그 복을 소유하고 내가 그 재정을 소유하고 내가 그 지위를 소유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지. 영혼들을 위해 쓰는 거지. 나라를 위해 쓰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을 쓰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부족해도 야 저놈은 마음이 발로 저놈은 중심이 발로 저놈은 변질될 놈이 아니야. 부족하기라도 저건 변질될 놈이 아니야. 응? 여러분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나중에 그냥 자기가 돈을 소유한 게 아니야. 술 먹을 때 맨 처음엔 자기가 먹는데 나중에 술이 자기를 먹잖아. 마찬가지로 맨 처음엔 자기가 돈을 버는데 나중에 여러분 그 사람이 돈의 종이 돼버려. 나중에는 권력의 종이 돼버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 것이지 절대주권이 하나님을 움직여가지고 그냥 하나님으로 알고 공의도 버리고 지혜도 버리고 사랑도 버리고 그냥 나는 지존자야 나는 절대주권자야 나는 만왕의 왕이야 그리고 그거 하나로 너는 지옥가 너는 천국가. 이게 어디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그게 칼빈의 모습이지. 칼빈이 이단도 아닌 자기하고 견해가 다른 무수한 사람을 죽인 걸 아십니까? 칼빈이 살인자라는 걸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 살인자들을 지금 목사들이 떠받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다 역사적으로 다 드러난 사실인데도 얼마나 목사들이 멍청한지 얼마나 신학자들이라는 게 이것들이 학문이 나갔지 멍청한지 기본적으로 마음에 바르지 않으니까 분별이 안 돼 분별이. 그리고 여러분 칼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루터 하고 있고 예수님 해야 되는데 바울 베드로 성경 해야 되는데 성령 해야 되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또 여러분 청교도 신학이라는 책에서 역시 여러분 유명한 칼빈주의자예요. 사무엘 호킨스가 존 웨슬리와 일맥상 통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생의 사역을 통해서 인간은 성령으로 태어나게 되며 하나님께서는 주권자로서 행위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행위하심에 대해서 주권자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에 나는 그분이 정당한 이유나 동기도 없이 행위하시거나 또는 단순히 그분의 뜻에 의해 행위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결코 그런 식으로 행위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주권이나 전제권은 어떤 경우에나 항상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혜나 거룩함을 지니지 않은 채 행동하는 것처럼 되어 그분을 불명예스럽게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공의와 무관한 주권, 지혜와 무관한 주권, 사랑과 무관한 주권, 이거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주권이 아니다. 그 얘기. 이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건 누가 갖고 있는 주권이에요? 저 지옥에 가 있는 김일성이 갖고 있던 주권이에요. 저 지옥에 가 있는 김정일이 갖고 있던 주권이고, 그리고 지옥에 갈 김정은이 갖고 있는 주권이에요. 그건 여러분 독재자들에게 나타나는 주권이지, 소위 말해서 칼빈이 말하는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독재자들, 최악의 독재들, 일반 여러분 성군들도 그런 주권을 안 갖고 있어. 존경받는 대통령이나 존경받는 왕이나 총리들도 그런 주권을 안 갖고 있어. 그건 여러분 독재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주권이에요. 근데 그걸 어디다 하나님한테 갖다 붙이냐고요. 그걸 어디다 사랑이신,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한테 갖다 붙이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 하나라고 누구를 예정하고 누구를 버렸대나 이런 헛소리들을 떠들어 대냐고. 그리고 그걸 믿냐고요. 어리석게도 그걸 믿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주권은 공의와 분리되지 않아요. 과거에 한순간도 분리된 일이 없고, 미래에도 여러분 한순간도 분리될 일이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주권 하나 가지고 뭘 결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의 예정론은 여러분 절대로 잘못된 것이고 진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그 미혹에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미혹에서 완전히 깨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꾸 하나님을 절대주권, 그 절대주권 강조한 칼빈이 그냥 진짜 절대주권자가 돼가지고 이단도 아닌데 자기하고 생각 다른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인 살인마가 돼버린 거잖아. 살인마. 그 살인마가 칼빈이라고. 그 장로교에서 그 역사적인 사실을, 그걸 또 뭐 이유가 있어. 이유는 사람 죽이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 기독교인 죽이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 정신당한 것들. 그러니까 그것들도 지금 통합이니 백석이니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잖아. 우리 교회 상대로. 거짓말 만들어내가지고. 그죠? 그 완전히 그냥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사람 죽이고. 아주 그냥 그 애비나 그 새끼나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똑같이 그냥. 응? 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기독교를 살리는 일을 하지, 그렇게 거짓말해서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가짜니까 그렇지. 그 주동자들이 가짜고, 마귀의 종자들이니까 그렇지. 그 여러분, 그런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글만 있는, 한글만 뛰면 그냥 카페 다 나와 있어. 어떻게 거짓말 했고, 그, 통합에다 들이댔는데 지구들이 하나도 부인 못한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주관적으로 떠드는 게 아니거든요. 객관적으로 다 증명했는데 사실이거든. 그런데 뭐 지금도 이단이다 그런 목사들, 그런 놈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야. 회개해야 돼. 그런 기독교인들은, 그것들은 아주 나쁜 것들이야. 그것들은 진짜 회개해야 돼. 그런 것들을 말하는 기기울 필요도 없고 열받을 필요도 없어. 초연해야 돼. 믿습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막 댓글, 막 댓글은 달아. 교회 카페에다 터다닐 일 없어. 그것 때문에 난 안 봐요. 옛날부터 뭐라고 그냥 저기 안 봐. 뭐 맨 거짓말하는 놈들 뭐 맨 그걸 뭐하려고 보고 속 끓여. 그렇다고 막 한국교회 그 고기가 있어서 바꿔줄 거야. 썩은 문드러진 문둥이 같은 걸 뭘 상대를 해. 그냥 내비려둔 거. 그냥 나는 내 갈 길 가는 거지. 나는 안 봐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기사들 안 봅니다. 그런 글들 절대로 안 봐요. 그게 어디 글이에요? 그게 어디 한글도 제대로 못 썼더만 보니까. 문맥도 전혀 맞질 않고 논리도 막, 이건 무슨 정신병자들 같아 그냥. 응? 진짜 여러분 치졸한 글들을 막 써서 공격을 하고 그런다. 언제 저는 안 본 지 오래됐어요. 근데 카페 자꾸 올려놔도 그날 안 들어가 봐. 뭐 CBS에서도 그게 변질된 지가 언젠데 그게 기독교 방송이라고. 국민일보 그거 변질된 지가 언젠데 그게 기독교 심리라고. 헌금 갖고 헛질하는 거지. 응? 헛질한 거지. 그게 무슨, 뭐, 거기서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성도들이 나 올려놔도 안 봐요. 괜히 그거 보고 마음 상할 일이 뭐가 있어? 그냥 하나님 신에 감사하고, 어? 좋은 성도인들, 어? 좋은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점점 길 열어주시고, 점점 누명 벗겨주시고, 믿습니까? 죽음은 주지라 그랬더니 저기에 뭐 누명 벗기는데 또 그렇게 큰일을 할지 누가 알았어? 그 문을 열지 누가 알았어? 그게 키더라고. 응?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그냥 하나님 역사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지 왕 그런 것들 아니고요. 저는 그런 것들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기록한 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필요한 일이 뭐냐? 그게 예수님이 하신 삼중사역이에요.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삼중사역. 진리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는 예 여러분 삼중사역이 천국 복음과 체험한 여러분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칼빈에 대해서 내가 왜 말해요?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느냐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느냐 안냐에 따라서 10명 중에서 8명이 천국 갈 것이냐 8명이 지옥 갈 것이냐가 바뀐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10명이 똑같이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똑같이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이걸 목사가 진리를 분별하고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느냐 아니냐 이거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10명이 천국 갈 것이냐 이 중에 10명이 지옥 갈 것이냐 그래서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딜 가든지 칭찬을 받고 어느 건물을 빌리든지 거기서 깜짝 놀래고 칭찬을 받고 직원들이 다 놀래고 칭찬을 받고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중에 한 8은 진짜거든. 그럼 둘은 이제 쪽수가 밀리거든. 둘은 쪽수가 밀리니까 딴 교회 같으면 막 우리 교회는 비판 못해. 비판하면 지만 병신대. 뭐 담임 목사 어쩌고저쩌고 뭐 김옥경 목사 어쩌고 지만 병신대. 그러니까 그냥 속으로만 끓고 있어. 속으로만 끓이고. 그렇게 살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말을 못해. 그러면 뭐 다 멀쩡한 제대로 된 성도들만, 크, 다 하나님은에 감사하고, 그죠? 어? 하나님은에 감사하고, 너희네 세상에 빛이다 그랬잖아. 진짜 기독교인들. 너희네 세상에 소금이라 그랬잖아. 이 모이면 막 빛이 나는 거야. 이게 모이면 막 소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 눈치채는 거지. 그게 여러분, 진리를 올바로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진리 회복을 위해서 목숨 걸고 작은 교회 때도 싸워서 모함을 당한 것이고 그 다음에 왜냐면 이 진리 얘기에 너무 많은 목사들의 운명이 달려있으니까 너무 많은 신학자들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가 되고 너무 많은 신자들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가 달려있으니까 내가 이단 되더라도 이거는 전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구원 받은 사람도 진짜 버림받을 수 있다 그러다가 이다이락하래. 뭐 우리가 이단성이 뭐 있어 설교 다 내버려야겠대 그죠? 응? 우리가 이단성이 있어 최상경이도 뭐 우리가 교리적 이단 아니다 교리적 이단 아니면 세상에 여러분 교리적으로 이단이나 이단인 거지 교리적 이단 아닌데 이단인 게 어디 있어요? 나쁜 놈 시키. 응? 그 교리적으로 이단 아니면 다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풀었어야지 왜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마귀 계속한 자들이라니까 이게 악인들이라니까 다 알면서도 저짓들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다 알면서도. 진실을 다 알면서도 저짓들 하고 있는 거. 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삼중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삼중사역.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삼중사역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주셨던 게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여러분 처음부터 천국 복음 전하고 처음부터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고 처음부터 치유와 축사가 일어났던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하는 건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러나 그거는 점점 강화가 됐죠. 계속 성경을 연구하면서 마음을 열어놓고 무엇이 성경적인가 내 잘못된 생각은 계속 고치고 바른 거는 계속 받아들이고 강화시키면서 수십 년을 지내오면서 이제는 내가 초기에 천국 복음을 전했던 것보다 훨씬 정확하고 분명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 훨씬 분별된 올바른 성경적인 진리를 전하고 있고 그것이 열매인 거예요. 그게 내가 잘나서 이런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성도같이 어디 갔는지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들을 만든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치유와 축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거의 20년 이상을 기도를 했다고. 20년 이상. 20년 이상을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주님 우리 교회에도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강력한 치유들이는 그래서 여러분 7년, 8년 전부터인가 우리 교회 강력한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원래 그랬던 게 아니고 우리 교회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20년 이상을 그 목표점을 가지고 예수님이 모델이니까 사랑의 교회가 모델이 아니고 여러분 뭐 영락교회가 모델이 아니고
유명한 교회들의 모델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델이니까 예수님이 삼중사에 간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치유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일어났다. 어쩌다가 일어나긴 했어도 뭐 치유상을 할 만한 게 아니라도 20년 만에 치유상이 일어나서 지금 8년째인가 그 치유가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 내가 요즘 볼 때니까 치유가 약해졌어. 우리 정직하게 일정한 거 인정하자고. 내가 지난주 간증 보고 충격받았어. 그전주 간증 보고 충격받았어. 내가 사삼으로 항상 칭찬만 했어. 근데 이제는 진짜 책망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요. 각성해야 돼. 이게 뭐예요? 어제 간증이 그렇게. 지난주 간증이 그게 뭐예요? 광장에서 영상을 보고 광장에서 사람들이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몰려왔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물고기 그냥 다 물어줬는데 그동안 잘했던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나는 여러분 공개적으로 이거 분명히 말씀드려야 돼. 나는 여러분 두 주 전부터 위기의식을 느꼈어. 나는 항상 음해를 당해도 우리 교회는 삼중사에 가는 교회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나마 이 삼중사역이 있어야 부흥을 일으키지. 이 삼중사역이 돼야 추수가 되지. 여러분 선교사 보내봤자야 전도팀 보내봤자야 삼중사역이 돼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지 우리의 입술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 두 주 전부터 심각하게 난 사사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두 주 전부터 심각하게 사사모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추수를 합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추수를 합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부흥을 일으킵니까? 겨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열방을 변화시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돌파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더 강력한 임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강력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강력한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강력한 치유와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 정말 두세 주 전부터 심각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심각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 잘해왔던 분들에게 혹시라도 상처가 될까봐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혼자 기도만 하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올라오기 전에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읽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원고에 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르치고 있는 지금 이 절대주권에 대한 예정이 틀렸다는 게 그게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결국 무엇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냐? 결국 무엇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질 것이냐? 예수님이 땅 가셨던 삼중사역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부어준 그 삼중사역이 아니냐? 네가 20년 이상 갈망했던 그 삼중사역이 아니냐? 이제는 다시 한번 모든 사역자들이 겸손해지고 이제는 다시 한번 모든 사역자들이 새로운 각오로 기도하고 결단하고 돌파하게 도전을 주어라. 그래서 정말 너희 교회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추수를 이뤄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의 길을 열고 계신데 너희가 이루고 있으면 되겠느냐. 하나님은 앞서가시고 길을 열고 있는데 너희가 정말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 우선이 돼가지고 더 많은 기적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분명한 부인에 못할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전진해 나가야지. 이게 뭐냐? 여러분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전을 받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전체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전체 성도들에게 사사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도중인 전도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칠갑절로 기름 부으시도록 칠갑절로 기름 부으시고 칠갑절의 은사와 칠갑절의 믿음과 칠갑절의 권능을 주셔서 반드시 부흥을 이루어내도록 반드시 추수를 이루어내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였느냐? 내가 무엇을 선택하였느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가슴을 찢고 나의 심장을 찢고 나의 심장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 성에 젖어들었던 것들, 나의 심장에 물이 꺼져갔던 것들 주님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그 길을 가셨건가? 주님 나는 무엇을 선택하였습니까? 주님 나는 무엇을 선택하였습니까? 나의 심장을 찢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 죽기를 각오하며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 죽기를 각오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선택하지 못하고 조금만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다른 것들을 만족하고 다른 것들을 아버지 은혜가 주인입니다. 주님을 택하며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주님 그 은혜를 부으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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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부으소서. 은혜를 부으소서. 내가 갈 길을 택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을 택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택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려 하게 하시 끝까지 주님을 택하는 자 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소서.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어떠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가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가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공의를, 내 안에 하나님의 그리우심 앞에, 공의로우심 앞에 받아서는 그 심령을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나라 안에 공의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공의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 안에 정말로 사람이 먼저가 되는, 사상이 먼저가 아닌 정말로 사람이 먼저가 되는 공의가 이 나라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저 북한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공의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소서, 은혜를 부어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기단 시비가 사라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바른 목소리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에 잡직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위에 잡직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도 서야 함을 기억하며 공의를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목소리를 말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나라와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빈의 잘못된 미혹 가운데서 이제는 깨어나게 하소서. 목회자와 교회와 신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여소서, 눈을 열어주옵소서. 귀를 열어주옵소서. 정직한 마음, 공의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소서.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요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또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고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에게도 우리 마음을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어떤 것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소유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마음껏 쓰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재물어들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또한 이 교회에 아버지의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부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더 부어 주시옵소서. 더 강력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만 큰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도시가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고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고 아시아가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고 열방이 우리를 통해서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은 만져주시고 병든 자들은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은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모든 악한 더러운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바를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바를지어다. 예수님의 권세로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로 떠나 갈지어다. 주여, 주의 성령을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각자의 부르심 따라 각양 은사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각양 은사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아버지의 성령의 각종 나타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저하고 풍성한 성령의 나타남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이, 가족과 자녀와 사업이, 몸된 개와 서울시민과 북녘땅에 굶주린 동포들이, 이스라엘과 열방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